안녕하세요. 조울시공원의 꽃베란다 이야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소리하며 꽃을 키우는 꽃쟁이 조울시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고 계시죠? 요즘처럼 너무 좋은 계절에 안과 밖이 다 꽃철입니다. 여러분들 꽃으로 많이 행복하고 계신가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이야기는요. 올 여름은 어디서 기사를 본것 같은데요. 올 여름은 작년보다 더 덥고, 그리고 흐린 날이 많을 거다라는 어떤 예보를 좀 제가 본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라늄과 같이 여름을 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굉장히 지금 시즌, 5월, 6월 달에 굉장히 잘 준비를 해 두어야지만 여름철을 우리가 잘 견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울시공도 올해는 연면시비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칼슘제 연면시비는 많이 들어보셨죠? 칼슘제 연면시비와 규산제는 또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많으실 텐데요. 자, 오늘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라늄들, 여름철에 무릎병 생기지 않고 건강하게 단단하게 잘킬수 있는 비법, 오늘 조울시공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고고! 자,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올 여름은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이제 미리 예보를 통해서 올 여름은 작년과 같거나 아니면 더 더울 거다. 그리고 햇빛이 없는 그런 여름날이 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데요. 어디까지나 예상입니다. 그래서 조울시공가 이제 제라늄을 오랫동안 키우다 보니까 여름철에 가장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예, 맞아요. 무릎병, 줄기 무릎병이든 뿌리 무릎병, 요 제라늄 무릎병이 오면은 제라늄들이 거의 초토화가 되죠. 그래서 그거 예방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햇빛 좋은 남양에도 햇빛이 없어요. 제라늄들이 여름철에는 어떻게 되죠? 예, 웃자람이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제라늄들이 웃자람이 되면 줄기가 약해지고 그 약해진 줄기로 인해서 예, 줄기 무릎병으로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작은 충격에서도 그 줄기 무릎병이 자주 올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4월, 5월 달에 굉장히 신경 써줘야 할게 바로 연면시비입니다. 제라늄의 이파리와 그 다음에 요 이파리 뒷부분, 그 다음에 줄기로 이렇게 주는 연면시비라고 합니다. 연면시비 하면은 효과가 좀 떨어지지 않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천만에요. 괜찮습니다. 뿌리에서 흡수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5월 달에 왜 주목을 해야 되냐면요. 이 시즌이 아니면 더운 여름철에 7월이나 8월 달에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그때 좋다고 들어서 시비를 하려고 해도 그때는 고온으로 인해서 제라늄들이 그 좋은 영향을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월, 5월 달에 기왕이면 연면시비를 생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조울시공 영상을 보시고 아 나도 한번 해볼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5월달 이한 달을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보통 칼슘을 우리가 칼슘 연면시비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규산에 대해서는 조금 난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약선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요거 영양제인데요. 여기 보시면 강력 규산 칼슘제라고 써 있습니다. 칼슘제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보면 유독 제라늄 이파리에 병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백화현상이라든지 황화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도 칼슘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름철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고온현상에서 제라늄들이 제대로 영양을 흡수하지 못해서 생기는 어떤 그런,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칼슘제를 많이 우리가 먹여주고 있죠. 근데 저는 칼슘보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규산이라는 거에다가 주목을 해봤습니다. 자, 규산은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제라늄의 뿌리를 발근을 시켜요. 뿌리를 잘 내리게 하고요. 또 뿌리가 잘 내리면서 조온이라든지 고온 현상에 있어서 이런 식물들이 자체적으로 체온 조절을 할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주는 게요 규산의 능력이랍니다. 그래서 더운 여름날 제라늄들이 고온에 30도 이상 높아가는 그런 온도에서도 적절하게 자기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그런 영양소고요. 그 다음에 규산은 식물의 RNA라든가 DNA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서 병원균 침투를 예방하는 그런 효과를 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요 규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조울시공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네,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다 나와요. 식물에게 주는 효능 이런 것들을 좀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규사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제라늄들이 여름철에 햇빛을 못 보면 웃자람이 심하다고 그랬어요. 모든 식물은 햇빛을 못 보면 웃자람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요 규산의 역할은 제라늄의 이파리와 줄기를 그 조직을 단단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대요. 그래서 제라늄들이 여름철에 웃자람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 썩음이라든지 아니면 줄기 무름병에 대해서 탁월하게 관리를 해준대요. 그리고 성장도 촉진하면서 또 마지막으로는 이 규산이라는 것은요, 토양 개선제로 쓸 수 있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가죠? 산성으로 변하죠. 개선제 역할까지 해준다니 아주 좋은 성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릎병 예방과 그 다음에 웃자람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좀 특별히 좀 규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저는 칼슘도 필요하고 규산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렇게 시중에 보면은 규산 칼슘제라고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규정에 맞춰서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물은 2리터 생수병에 물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규산 칼슘제 준비했고 제가 라방암에서 받았던 홍보할 때 받았던 요 전동 분무기까지 이렇게 준비했고 그 다음에 따란 주사기 준비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규산 칼슘제는 다 달라요. 칼슘제 다 다르고 규산 칼슘제 다 달라요. 약품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저는 1000배 이석이에요. 어떤 데는 4000배 이석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잘 꼼꼼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00배 이석일 경우는 2리터에 2ml고요. 4000배 이석일 때는 2리터에 1ml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모든 약품은 이렇게 새끼새끼 흔들어 주셔야 돼요. 잘 흔든 다음에 그 다음에 색깔은 갈색 같아요. 이거는 그냥 뽑아 볼게요. 자, 이렇게 주사기로 뽑으면 정확하게 2mm 이렇게 여기 나왔죠. 2mm 2mm에서 그 다음에 여기다가 냄새가 조금 나요. 무슨 냄새인지 모르지만 약품 냄새 같아요.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그래도 양이 엄청 남았죠. 2mm 쓰는데 양이 엄청 남았어요. 이건 좀 그러네요. 자, 좀 나눠 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잘 흔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자동 분무기가 없으면 그냥 일반 수동 분무기에서 이용하셔도 돼요.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자, 규산 칼슘제 이렇게 준비가 됐고요. 이제는 이제 규산 칼슘제를 연면시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면시비 할 때 주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꼭 알아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제가 또 하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자, 제라늄 연면시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연면시비는 잎과 그 다음에 잎 뒤쪽 그 다음에 줄기까지 잘 골고루 다 살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신 다음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 때나 살포해도 되느냐? 안 돼요, 여러분들. 가장 효과 좋은 것은 언제냐면요. 이른 아침이나 해 뜨기 전에 아침이나 아니면 해가 진 저녁쯤에 분무해 주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한낮에는 흐린 날이라든지 비 온 날 아주 좋습니다. 그때 분무를 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기공이 열려 있을 때 분무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낮보다는 아무래도 해가 없을 때 이때가 가장 좋은 연면시비의 적기 시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면시비는 온도가 가장 또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4월달, 5월달이 제라늄 연면시비의 적기라고 말씀을 드린 게 온도예요. 그래서 여름철에 30도 이상 높은 고온에서는 연면시비를 해도 이 제라늄들이 제라늄 잎에서 그것들을 흡수하지가 않아요. 왜? 너무 더워서 제라들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기공이 그만큼 활발하게 열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4월, 5월 달에 제라늄들이 가장 좋은 온도에 맞춰서 그때가 적기고 여름철에는 될 수 있으면 더울 때는 이런 거 시비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와, 이거 너무 좋아요. 써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골고루 입면에 이렇게 지금 불빛 보이시죠?
이렇게 골고루 뿌려주세요. 아주 미세한 존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뒤쪽에 줄기까지 줄기 먼저 골고루 그 다음에 뒤쪽 이파리까지 이렇게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골고루 다 뿌려졌죠? 예, 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줄기하고 뒷면에 잎 기공이 제라늄의 이파리 앞면보다 뒷면에 모든 식물이 뒷면 쪽에 기공이 많이 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라늄들 잎시비 할 때는 요 앞면도 중요하지만 뒷면까지 그 다음에 줄기에서도 이런 좋은 성분들을 흡수한다고 하니까 모든 예, 줄기마다 이렇게 흡수해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뿌리면서 그런 미세한 그 예, 규산 칼슘제 액은 밑으로 또 떨어져요. 그러면 또 뿌리에서 또 토양에서 이렇게 다 운영이 되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요, 칼슘제도 그러고 규산제도 그러고 한번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이렇게 우리 엄마들은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한번 쫙 뿌려주고 또 이게 남으니까 또 생각났다가 한번 또 막 뿌려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예, 한번 가볍게 뿌려주세요. 그 다음에 언제? 한 달에 두 번 정도가 좋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시작한다면 4월 달에 두 번, 5월 달에 두 번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고 5월 달에 시작했으면 5월 달에 두 번 이렇게 해서 여름을 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0일에서 15일 그 간격을 두시고 뿌려 골고루 뿌려주시는 게 좋다라고 조시고가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든 제라늄들을 해주시되 지금 꽃철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꽃에다 할 필요는 없어요. 꽃은 기공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라늄들 기공이 열리는 그 부위에다가 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골고루 뒷면까지 골고루 이렇게 뿌려주시면 좋아요. 요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이 자동 분무기가 손에 무리도 없고 잘 뿌려줍니다. 이렇게 좋으신 것처럼 네. 규산 칼슘제 지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해주셔야 돼요. 좀 이따가 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지금 해주실 거면 올 여름 무덥고 그 다음에 햇빛도 별로 없고 그런 날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미리미리 제라늄들 이파리나 줄기 건강하게 무자람이 없고 그 다음에 무릎병 없이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제가 뿌린다고 해서 이거 뿌려준다고 해서 무릎병이 안 온다 100% 안 온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상하는 여름철을 예상하는 그때까지 그 날을 생각하면서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은 다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 좋으시고가 무릎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해줬어요? 산흙을 이용해서 제라늄도 뿌리 건강에 먼저 신경을 썼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규산 칼슘제 이렇게 옆면 시비 해줘서 5월 달에 딱 두 번 이렇게 먹이고 갈 거예요. 규산 칼슘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칼슘제만 이용하지 마시고 규산까지 들어있는 이런 성분까지 꼼꼼히 따져서 제라늄들에게 이렇게 먹여주시면 아마 올 여름에 제라늄들과 좀 수위 좀 편하게 나지 않을까, 마음이라도 좀 편하게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들 저는 이제 마저 이 작업을 할 거고요.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여름철 제라늄 관리에 대해서 또 열심히 달려볼 테니까 우리 입문자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씨구 좋다. 감사합니다.